아, 천년 선택은. 아, 되게 늦게 했네. 갑자기? 네, 잠깐만. 초대형 선택? 맞아, 맞아. 와, 와, 진짜. 이 밤에? 아, 또 오랜만이다. 아. 천년 선택은 동시에 하겠습니다. 어? 동시에? 동시에 어떻게 해? 동시에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동시에 어떻게 하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대박. 동시에 어떻게 비공개로 하지?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희만 알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랑. 네, 어떤 방식으로 할지. 갑자기? 갑자기? 다녀오세요. 아니, 신부다. 저도, 저도. 동시에 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자, 여자분들. 어, 이거 뭐예요? 응? 몰라요. 이거 뭔데요? 맞다. 어려워, 뭐야? 식병인데? 아, 전통주?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좀 더 다리. 등장할 때 이제 남자분들 사진을 여성분들이 찍어줬대요. 붙이고 전통주를 꾸미는 거예요? 아, 첫인상에 딱 들었던 남자 사진을 메시지를 같이 보냅니다. 누군지 절대 못 알아보지. 그치. 글씨만 보는 거니까. 자기가 누군지 어필을 좀 머리를 쓰잖아. 약간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5년 전 정확히는. 초등학교 때로. 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러브짱 기억하세요? 알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네. 그런 글귀와 뭐 아기자기한 그런 그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넘게 써요. 결심이 됐다 싶으면 상대방한테 주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난다. 아, 나 몰랐어.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네, 에이. 저 찐떴어. 예. 네. 네. 저도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러브장. 전통주에다가 마음에 들었던. 또 많이 받았을지도 궁금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하셨을까? 남자들 이제 같이 합니다 지금. 아, 저 무전기인데? 떨리네요. 오랜만에 그거죠? 제가 원하는 사람 목소리 들릴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모시모시 영식씨 모시모시 영숙님이신가요? 영숙님이신가요? 영숙님? 지금 순자씨 부정기에 영숙씨를 영숙님 아닙니다. 잘못했나? 영숙님 아닙니다. 아, 이거 채널 바꿔가면서. 혹시 영숙님 아닌가요? 여보세요, 영숙님이신가요? 여보세요, 영숙님이신가요? Yes, yes. 네, 영숙입니다. 네, 영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신 양호한가요? 아니, 너 저 왠지 떨릴 것 같지 않아요? 네, 잘 들려요. 네, 잘 들어갔어요. 저 누군지 알겠어요? 영식님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 누구세요? 죄송해요. 네, 저는 아니고요. 일단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그 입장할 때부터 관심이 좀 갔었고요. 어이구. 좀 아쉽게도 말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오늘 첫날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밤은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오늘 밤은 아, 멘트 진짜. 꿈에서 만나요? 아, 되게 근데 이게 이제 요즘 나이에 할 수 있는 멘트들은 아니고. 아, 근데 너무 포즈랑 말투랑 눈이 너무 느끼해.
잘 자요. 그렇게 웃으면 내가 너무 민망한데. 잘 자요. 아, 근데 진짜 설레겠다. 좋겠다. 씨, 좋겠다. 사실 다른 분들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영숙님이었던 것 같아요. 영숙은 영숙. 제일 처음 들어오셨었는데. 되게 스페인에서 오셨나? 기본적으로 느끼함이 있네. 약간 있어. 약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있다니까. 제일 처음 들어오셨었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괜찮았어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굉장히 단정하고 단아하게 들어와가지고 딱 그 민망하게 착석해갖고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그 인상이 잊혀지지 않아서 두 분이 웃을 때 인상이 비슷하시네. 잘 봤어. 지금 출발 좋아요. 끝난 것 같아. 영식님 목소리 아니었어요? 영식님 목소리였는데? 저기 자꾸 물어보는 건 영식이여라, 영식이여라. 아니, 둘이 뭐 있었던 거야. 발음도 있지. 통했던 거지. 어. 그래서 영식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놀이죠. 그래서 아니에요? 영식님이 좀 분위기를 많이 잘 이끄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으시고 그 자리가 되게 그냥 화기애애해진 게 옆에 또 앉으셨네요. 영식님이 되게 잘 끌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기억으로 네, 영식님을 고르기도 했고. 네. 어? 아, 근데 또 그래요? 야, 제대로 통했네. 통했네. 좋은데요? 쌍방인데요? 어떡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광수죠? 광수 누구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어느 분이세요? 누군지 알고 무전 거시는데요? 혹시 옥수님이세요? 아, 옥수님이었구나. 누구야? 누구야? 바로 넘겨버려. 바로 넘겨버려? 넌 아니야. 누구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바로.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혹시 어떤 분이세요? 저 옥순이요. 저 옥순이요. 아. 아, 네. 옥순님. 옥순님 찾고 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누군지 말 못하는 거죠? 못 드리고 오늘 얘기를 많이 못 나눴는데 그냥 첫인상이 인상 깊어서 무전 드리게 됐어요. 안녕히 주무시고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 만나요. 응?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잘 자요. 뭐 외적으로 뭐 이제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사람의 바이브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되게 막 털털하고 이렇게 막 좀 뭐 귀엽고 이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 근데 맞추기 어려워져. 어려워. 이게 또 말하는 거랑 또 이 전화 통화 이 목소리가 다르거든. 일단 저는 저에게 먼저 호감을 해준 사람을 일단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들 더 끌려요? 전 저한테 호감을 보여준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어요. 아,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 좋아하는 남자만 이제 만나면 안 되고 솔로 나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자, 영철. 제주도 서핑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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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자입니다.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그냥 채널 바꿀라?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영숙입니다. 영숙입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네, 누구세요? 다 오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약간 미리 좀 그래도 매너 있는 나중에 알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끊어야 되니까. 꿈에서 만나요. 했다. 잘 자요. 땡큐. 그때 좀
약간 설렘이 왔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영숙님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연락하는 방식 때문인 건지 모르겠는데 무전기 삐삐 편지 여기 옛날 감성이라 설렘이 있어요. 살짝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실 때? 네.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이목구비가 딱 눈에 들어왔고 그래 되게 약간 첫인상은 진짜 3초 안에 결정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순한 인상? 어휴 화사하셔라. 그때 동시에 왔다는 거죠. 아휴. 자 영호. 아, 영호 씨. 영호는 뭐 저희가 네. 너무 예상이 되잖아요. 네. 첫인상은 영호님 선택했어요. 영호님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호님. 영호님. 일단은 영호님. 오 진짜? 그래. 야 이거 잠깐만. 말했죠. 그래. 여성분들은 저렇게 약간 귀염상이 인상이 좋은 푸근한 스타일 좋아한다니까. 아니 아니 모기야. 그 모기약이야. 어 모기야. 모기약도 있고. 그래. 도넛 준비한 거. 도넛하고 진짜 달달한 도넛. 아 진짜. 네 분한테 선물을 야 선물 받아 본인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거는 이거를 근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현숙님이신가요? 아 현숙으로 가요. 현숙님이신가요? 현숙님이신가요? 어 깜짝이야. 뭐라 그랬어요?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뭐야? 현숙님 아니신가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뭐야 이거? 현숙님이신가요? 약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저런 거야 이거 다들 누굴까요만 말하니 딴 데로 가? 어머 어떡해 현숙님이신가요? 아 아닌데요? 그냥 갔나 봐.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서 장난치면 어떡해. 저기요. 현숙님이신가요? 애타게 네, 찾지만.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해 줘야죠. 현숙님이신가요? 현숙 아닙니다. 응? 다시 다시. 현숙님이신가요? 현숙님이신가요? 저 맞는데 왜 다시 안 오죠? 현숙님이신가요? 한 바퀴 돌았잖아요 지금. 다 하나 봐. 현숙님이신가요? 빨리 얘기해 빨리. 너무 안 그래도 넘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렇지 해줘 해야지. 네 맞아요. 장난을.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오. 단순해.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뭐라고? 뭐래요? 오늘 GPT 밤 꿈에서. 그 AI 초창기 버전 것처럼. 오늘 밤 꿈에서 만나요. 네 꿈에서 만나요. 네. 본인도 모르는 의자 왕영호 씨의 선택은 현숙 씨. 식사할 때나 이럴 때나 좀 얘기를 해보니까 성격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좀 거기서 좀 그걸 느끼긴 했어요. 이거 뭐 처음에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누구세요를 하셔가지고, 아, 이 사람 확실히 장난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구나. 말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받긴 했어요. 듬직하고 둥글둥글하고 그냥 얼굴이 제 취향이에요. 뭐야 이거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첫인상이라는 거 첫 느낌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볼까 말까가 결정되지 않나요? 그래. 자 이제 영수. 아 궁금합니다 영수.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영숙. 죄송합니다. 아 여긴 또 죄송하다 인사하시고. 영자입니다. 아니죠. 인사말만 하고. 오늘 음식 준비하는데 남들처럼 열심히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솔솔 한 번 남겨. 아, 어지럽네. 누군데? 이름 알 수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순자님 아니신가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현숙님. 막걸리는 맛있게 드셨나요? 어? 달라졌다, 멘트. 막걸리는 맛있게 드셨나요? 어, 영수님이다. 아, 어떻게 알아요? 막걸리 해장 아니에요? 해장 막걸리? 해장, 해장. 해장 맛있지. 양조장. 맞아, 양조장인가 뭔가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어, 그러면 술을 취한다고 사람 위스키 없어. 양조장 이런 데도 여행 가보셨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해놨다가 이제 한 번도 못 가보긴 했어요. 그거하고 어, 잡으셔. 개인적으로는 그거 되게 좋아요. 제일 좋아요. 네. 네, 기회가 되면 어디 양조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티 내고 양조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오늘은 양조장에서 오늘은 꿈에서 만나요. 어, 맞네. 만나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양조장 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술을 주지 않을 겁니다. 처음이 누구였죠? 도대체 말투만으로 알 수가 없네. 어렵지. 사투리 쓴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진짜 모르니까 유추만 하는 거예요. 내일 새로운 ENA.